자, 일단은 철을 좀더 굽고 갑옷을 맞춰야지.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바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바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철을 두르면 철바지가 됩니다. 그리고 철을 모자 모양으로 만들면 철모자. 자, 이제 철이 하나 더 있어야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갑옷 모양으로 두르면 금갑옷이 됩니다. 금으로 두르면 금갑옷이 돼요. 이제 신발 모양. 짠! 그럼 이제 철 갑옷을 입으면 엄청 튼튼해집니다. 난 엄청 튼튼해졌지. 자, 이제 나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데미지가 별로 안 달지. 이렇게. 우후. Pésame mucho. 연주. 사랑했을 내 러라드를 그녀에게 바치길. 연주 아우 더럽게 못하잖아. 잘 잤나? 응? 찰스 잘 잤나? 어, 나잘 잤어. 어디서 났어, 그거? 나는 음유시인 고양이 딸. 알았어, 알았어. 너가 원래 갖고 있던 거구나. 세뇨리타. 자, 일단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쓸까?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을까, 일단? 나중에 다이아몬드 쓸 수도 있으니까 해놔야겠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코가 막힐까? 귀도 막히고. 에헤, 썩은 고기. 기가 막힐 때는 우리에게 민간요법이 있지. 어떤 거? 이렇게 빵맹이를. 죽고 싶나? 아, 그러면 아, 저번에 보내줬던 제오크. 첫 번째 아이 애나의 편지인데. 애나의 편지도 보관해놔야겠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을까? 편지. 이거 너 읽어봐. 그대의 세뇨리타. 그대의 세뇨리타인가. 누군가가 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라고 적혀 있어. 너첫 번째 아이가 누군지 알아? 오, 혹시 러브레터? 아니, 러브레터는 아니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기다려봐, 찰스. 여자의 마음을 알려면 딱두 가지 말면 돼. 어떤가?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 소리. 어떻게? 한번 연주해 보겠나? 오케이. 네 마음에 가는 대로 그녀를 생각하면서 불러봐. 정말 형편없군. 이거 어려워, 너무. 아우, 내가 차차 알려주겠다. 일단 그 애나나 어머나, 어머나, 세뇨리타는 이러지 마세요. 남자의 마음은 갈 때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오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세뇨리타가 너에게 편지를 던지고 간 이유가 있겠구만. 제목, 어머나 순결이야. 오우. 오, 노. 자, 일단은, 아, 소도 많이 키워야 될 텐데. 아, 맞아. 이제 농사도 해야겠다. 농사장 좀 꾸며야지. 나무 좀 캐고 올게. 으흠. 다녀와라, 찰스. 일단은, 문고양이가 어쨌든 집을 지어줄 테니까 저는 마음 놓고 이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철도 캐겠다. 이제 농사하면 되겠다. 식량이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동물도 키우고 그럴까? 최초의 나무 도전 과제를 획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난 농사장을 지을 때는 울타리가 필요하지. 양동이랑. 짜짜짜. 밭을 어디다가 만들어 놓을까? 자, 참나무. 참나무를 목재 막대기로 만들면 이걸로 이렇게 하면 울타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울타리로 이제 밭을 만들 거예요. 밭. 밭. 됐다. 됐어. 흙이 좀 필요할 거고, 괭이가 필요하겠지?
괭이 그 철이 없잖아. 철 하나, 금 하나, 금 세 개, 철 엄청 많다. 짜짜짜, 독이든 감자. 괭이를 보면 도망가지 마세요. 짠, 괭이. 이 괭이로 여러분들 농사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바로 농사를 해보러 갈까요? 씨앗, 씨앗 가져가야지. 씨앗. 영희를 보고 도망가지 마세요. 물 가져가야지. 내 이름은 달. 10년 전에 태어났어. 갈 때가 됐구만. 고향의 평균 수명 15년. 5년 남았어. 밭을 딱 여기다가 하는 게 좋을까? 딱 여기가 좋겠다. 여기를 좀 평평하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죠. 됐어. 이거저거 다 농사해야지. 일단 밀이랑 당근 농사하죠. 당근. 당근은 지속적으로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당근 농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너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어우, 차트 기다려. 건축에는, 건축 메이킹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야. 짜자. 철. 철도 몇 개 더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일단 철 섭을 만들어서, 흙을 많이 캐도록 하죠. 흙흙흙. 난 근처에 풀 좀 치워야겠다. 잡초 제거. 이름만 들어도 비싸대기를 날리고 싶어. 짜짜짜. 자, 일단 지속적으로 제가 살아가려면 먹을 게 필요합니다. 먹을 걸 채우려고 지금 농사를 하려고 해요. 농사. 뭐야, 채굴 계시잖아. 짠. 짠. 오케이. 자, 일단 막은 다음에 하나하나 해봅시다, 여러분들. 짠, 짜짜짜, 짜짜. 흑흑흑흑, 흙이 필요해. 흑흑. 흙이 필요해. 됐어. 여기는 막아놓고. 일을 마치고 온 고양이. 됐다. 자, 일단 흙을 캐서 일단은 밭을 좀 만들고 있어요. 밭. 밭 만들어야지. 쟤는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찰스, 너 정말 외로운가 보구나. 나 안 외로워. 습관이 돼서 그래. 딱 이 정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다. 음흠. 짠. 토끼. 토끼. 사랑해, 세네라 때가 되어주세요. 짠짠.
농사장. 오, 찰스 얻어지고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몬스터 안 나오니까. 자, 찰스 얻어지고 있어. 이제 몬스터 나오겠다 이러다. 내가 볼 땐 이 하우스 왜?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안 돼. 이거 우리 집이야. 나 잠 좀 잘게. 쪄야지. 나는? 너는 원래 잠 안 자. 넌 잠 안 자고 일하라고? 응. 초반엔 나도 잠 안 자고 일했거든. 열심히 해. 화이팅! 아이, 잘한다. 자, 일단 밭 어느 정도 틀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낫을 그러면 나는 물고기 나무로 부탁해. 물고기가 주렁주렁 열리는 물고기? 물고기 나무로 부탁해. 물고기 어떻게 하지? 자, 일단 무한물입니다. 물을 품으면 없어지잖아요. 세 칸에다가 물을 양쪽에다 놓고 하면 가운데 물을 계속 풀 수가 있어요. 가운데 물을 계속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집으로 따져야 되지. 오케이, 됐다. 됐다. 자, 주변에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물이 꼭 있으셔야 돼요. 짠짠. 됐다. 사랑의 파티가 다 됐나봐. 봉주를 짠짠 짠짠. 밭농사 빵을 만들어야지 이긴다. 빵을 갖고 튀어라. 빵을 만들어야지 이긴다는 건 찰스? 아니야 아니야. 짜잔. 정말 이상하네. 물 됐다. 됐다. 그냥 물도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겠네. 흑흑흑. 흑다. 놓고. 나쁘지 않고. 잘 돼가고 있어, 문? 그런 것 같다. 오케이. 일단 나는. 그 물고기 나무 심는 거 맞아? 물고기 나무라니? 농사장 짓고 있는데? 주렁주렁 열리는 물고기 나무를 심어야지. 물고기 나무도 심을 수 있어? 피쉬. 그렇지. 낚싯대로만 가능한 거 아니야? 물고기는? 당연한 물고기를 심으면 물고기 나무가 자라지. 뭐지? 물고기 나무가 뭐지? 됐다. 일단 이 씨앗은 흙을 캐가지고 풀을 캐가지고 여러분들 얻을 수 있어요. 잔디 같은 건 캐면 이렇게 씨앗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씨앗으로 밀을 만들 수 있죠. 이제 짠짠. 빨리 여기 메꿔야겠다. 메꿔 일단 크리퍼가 절대 나오면 안 될 텐데. 일단 크리퍼가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울타리 치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크리퍼가 절대 들어와선 안돼. 농사 진짜 크리퍼 때문에 여러 번 망칠 거야. 꼭 크리퍼가 못 들어오게 해야지. 절대 크리퍼가 내 밭을 망치게 안 할 거야. 집을 만들자. 집을 만들어. 짠짠. 됐다. 샤스, 여기는 너 말고 아무도 없는 거니? 나? 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 편지를 주었던 세뇨리 따는 누구지? 모르겠어. 안 보이는데 편지를 보냈어. 아, 사람 있는 거 같아.
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었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있다니. 보이지는 않아. 내 기억을 알고 있다는데. 뭐지?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또 편지 올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니, 편지 있어. 예나라는 친구가 보낸 거 있어. 어우, 상상 속에 인물도 만들다니. 예나의 편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니? 아니, 네가 자신이 누구였는지 궁금하겠지. 나는 10년 동안 잠들어 있었대. 잃어버린 기억. 난 너보다 오래 산 것 같은데? 문? 야! 어떻게 하... 야! 일로 와봐. 야옹. 야, 내가 너보다 오래 산 것 같다? 저희 나라 동방 예의지국이긴 하지만 동방 예의지국이라 네가 나한테 높임말 써야 될 것 같은데? 편지에 써있네. 10년은 잠들어... 어? 민증가! 민증가? 너네 집은 지금 가? 오케이. 자자자자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저기다 놓으면 돼요. 아 일단 밭이 하나하나 완성되니까 좋다. 금방금방 되네. 일단 몇 번 해본 경험자니까 금방금방 되네. 짜자. 일단 밥부터 빨리 완성해야겠다. 일단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케이크도 만들 수 있겠다. 케이크 만들어야지. 아 맞아, 닭도 키울 거야. 나 닭장 만들어야겠다. 닭장 닭 맛이 있지. 닭장 만들어야지. 오우, chicken very delicious.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대. 세 개 금방 하네. 그래도 노래도 굉장히 못 부르는구만. 싸싸싸싸싸싸 싸싸 씨앗이 먹어야겠다. 씨앗이 부족한데? 빨리 이게 자라야지 씨앗을 더 구할 수 있겠다. 아 여기다가 놓고 약간 오케이 됐다. 아 됐다. 내 한 줄이 남네. 뭐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와 잘하고 있다. 좋아 좋아. 난 노래를 부르는 외로운 고양이. 나중에 여기다 수박이나 호박을 키워볼까? 아 수박하고 호박 키우고 싶다. 근데 없어. 수박 호박 그건 어떤 거지? 응? 그거? 그게 뭐지? 너 수박 안 먹어봤어? 수박? 응, 나 왠지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당근 심어야지. 어우 수박. 수박. 말로 만들던 전설의 애플. 수박은 근데 구하기 진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 정말 어려울걸? 이 세계에서 단 한 개밖에 없던 그 수박? 그 수박 말인가? 어 예전 일이었지. 어떤 일? 10년 전에 내가 태어나는 날. 어 수박은 한 덩이가 있었어. 한 덩이? 그리고 그 한 덩이의 수박을 가지려고 많은 세뇨리타들이 그걸 노렸지. 노렸어? 하지만 그 수박은 깨져버렸고 이 세계 곳곳으로 퍼졌어. 뭐야 드래곤볼이야? 사원의 수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지어내지 마 그런 거. 오 사원의 수박 크다. 어 먹고 싶다. 자 씨앗도 빡빡빡빡. 잔디 금잔디. 금잔디는 어떤 스타일로 있다지? 금잔디?